극한 직업 대한민국의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버블버블 버블버블 저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국회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입법 활동이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일상 속 법 이야기, 뉴스 속 법 이야기,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법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이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버블버블 어떤 법을 살펴볼까요? 네,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통과가 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주고 네.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만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네, 저희도 네. 마찬가지였는데 네.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아쉬운 점만 있는 것은 꼭 아니다. 네. 그런 점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안타까웠던 이태원 12구 참사 재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상규명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꼽히는 그런 특별법이고요. 네. 5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도 오랜만에 대통령이 이걸 공포를 했습니다. 네. 14일에 공포를 했던 법안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나서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는 네, 시점에서야 네.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게 진짜 예.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563일 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 유가족이 이걸 공포 이거 하는 날 막 그 저기 뭐야 법이 올라갈 때 그날 하루하루 우시는 그 유가족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법률명을 저가 정확한 법률명을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정확한 풀네임은 이래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네네.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의미가 큰 게요. 여기 보시면 법 이름에 피해자 권리 보장이 명시돼 있죠. 네. 진상 규명 당연히 명시돼 있죠. 재발 방지까지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여러 번의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의 사회적 참사 재난을 경험했습니다만 피해자 권리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가 한꺼번에 명시돼 있는 법안은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법이다라는 네. 게 이 이름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재발 방지. 정말 우리 정말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피해자 권리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이게 누구나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권리 보장 법안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많이 아시죠? 우리 저번 4.16 때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진상규명 못했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을 보면은요. 일단은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있었고요. 또 사참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법이 세월호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요. 이처럼 세월호 당시에 있었던 네 가지의 법을 모아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큰 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작업당 동시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까지 담겨 있는 그런 법이고요. 조금 제가 몰랐던 것은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사망자 그리고 유가족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참사 당시 구조자와 참사 당시 주변 거주자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이 모두 네.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 지원을 통해서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 사업들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인 그런 법이라고 그럼요.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회적 참사라는 개념을 습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응하고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예우를 해주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한 거예요. 네.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네 개나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도 다 어려워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세월호에서 사실 목도를 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네 가지 법안을 네.
어쨌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1년이 넘어버렸지만 네. 한 번에 넣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들 그리고 관련된 시민단체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우리 둘이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법 이거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양보를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양보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법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유가족들이 너무 울며 겨자먹기로 이 법을 받은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실제로 유가족들을 좀 만나보고 토론회를 이제 토론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법안 설명과 함께 유가족들의 입장. 예, 이거 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안타깝게 이제 양보했다고 꼽히는 부분이 특조위 구성할 때 이게 위원장이 한 명 추천하고 여야가 네 명 추천해 총 아홉 명인데 네. 여기에서 사실 원래 초안에는 원래 유가족들도 추천 권한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포기를 양보를 네. 했고요. 그리고 그 특조위가 이제 직권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원래 초안에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사안 네. 아니면 불송치한 사건 네, 네. 이런 것도 특조위가 다시 한번 직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양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해달라는 권한 네. 이거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네. 원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에게만 독점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양보를 했어요. 이게 다른 특별법에 다 있는 요건들인데 사실 이번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좀 양보한 측면이 근데 이제 그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때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딱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것만 지우면 당신 받아야 돼?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밀어붙였는데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안에 대해서 유가족 입장을 제가 이제 들은 거를 좀 얘기를 들으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재정 공포하는 것이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유가족들이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특조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 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서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있는데요. 아까 부모님이 말한 그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 이걸 삭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서 다 있었던 권한인데 이걸 왜 그렇게 억지로 빼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권한을 사용해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는데 이걸 왜 굳이 삭제하라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기로 한 거는 사실은 또 그거를 그 권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 그 위원회에서 그런 조항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걸 열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삭제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댓글에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유가족들 마음은 이게 여당이 합의를 안 해서 특별법을 해서 특조위를 한다 그래도 여당이 합의를 안 한 상태라면 네. 사실 정부 여당이 방해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여당을 합의의 틀로 끌어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조위 구성할 때 위원 추천이라도 창피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네네. 합의한 법안인데 그렇게 안 해줄까 봐 한 건데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여야 합의한 법안을 통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추천위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여당 추천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해수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 문건도 나왔죠. 해수부 문건. 네네.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안건 나오면 막 사퇴해버리고 막 그래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된 특조위에서도 위원이 그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댓글에서도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도 추천을 그래서 잘해야 되지만 그 어쨌든 특조위 구성하려면 여야가 다시 한번 테이블에 모여서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가 많은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를 추천해라.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과정을 거쳐야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조언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을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문가를 추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호사들 특히 내가 이걸
걸 통해서 뭐 이후에 내가 얼굴 좀 알려진 다음에 정계 진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인권 변호사건 그렇지 않은 변호사건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처벌 중심의 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관련된 전문가를 많이 지금 조사위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특조위 구성이 관건인데요. 언론이 이 과정에서 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검증 보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론만이라도 제발 이번 이 특별법 그러니까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피해자 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번 법안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네, 처음입니다. 네. 이번 법안에. 그 재난 피해자의 진상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후속 사업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배보상 받을 권리가 정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네. 있습니다. 이 의미가 진짜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정말 이게 중요한 권리인데 재난 피해자 본인이 본인에 대한 구제 행정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세월호 참사 때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요.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유가족을 공격해. 네. 사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공격해 막 그렇죠. 유가족도 갈라치기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솔직히 관제 추모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권리가 명시가 됐어요. 물론 네. 이걸 어떻게 지켜주는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정부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아무튼 우리가 세월호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큰 사회적 학습을 했는데요. 언론이 그 세월호 당시에 정말 그리 멀지도 않은 과거잖아요. 그 과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진상규명 과정에서 잘 복귀해서 이번에는 좀 사전에 좀 막아내는 그런 그 보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예방까지 가는 그런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